이거는? 응, 똑같아 보이는데. 이거 볼까? 더블 틴트. 아, 이게 더블 틴트구나. 네네. 무슨 색이에요? 이게 더 여기가 그레이. 좀 투명하고 예뻐 보이고 요거는 진짜 좀 데일리스러운 느낌이에요. 이거 갈까요? 이거 가자. 비 와요 밖에? 우비 입고 다니네. 다들 우산 챙겼을라나. 비 피할 곳은 없지 않나 여기? 맞죠? 엄청 광장처럼 넓어져가지고 파라솔 이런 걸 이렇게 가요? 조공으로 자 된 것 같아. 55분쯤 올라갈게요. 네. 1년 6개월 만에 내가 몇 명 만났는데 어색하지. 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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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몇 명 세 명 잡았는데 리허설 올라가는데 인사할 타이밍을 모르겠대요. 팬분들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공방 온 걸 봐가지고 막 정신이 없었어. 거의 지금 살짝 목 무게가 느껴지는 정도? 난 저런 거 하고 춤추면 풀어질 것 같아. 대단해. 맞아 탁탁 쳐가지고 애들이 그런 적 있었는데 리허설 때 뒤돌아 있었는데 차돌박이 먹고 싶다. 차돌박이 좋지. 냉삼도 그렇고. 냉삼도 맛있지. 데뷔한다. 오른쪽 쓸만 할 거예요. 신기하네. 언니 오른쪽 왼쪽 다 까먹었네. 맨날 반대로 끼려고 해. 네 올라갈게요. 네. 과연. 오 가네. 근데 나 이렇게 많이 타는 거 처음인데. 알죠? 하나야 안녕. 다이브 인투. Let's get it. 아 여기 덥다. 하나 여러분들한테 좀 더 좋은 말을 많이 해줬어야 되는데 사실 아직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오랜만이거든요. 엔딩 포즈 때 뭐 다른 거 이렇게 하나 해달라고 했거든요, 피디님이. 근데 못했어요, 까먹고. 그만큼 제가 지금 적응을 못해서 까먹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차차 더 여유 넘치는 모습. 여러분들과 소통을 많이 할 수 있게 무대에서 그렇게 많이 패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광고 있네. 아 그걸 찍었어야 되는데. 그걸 찍었어야 되는데 연습식인 걸. 연습식인 저희. 되게 이뻤어요. 아 진짜로? 아 너무 귀여웠겠다. 아, 앞에 이렇게 쭈루루 있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앞에 이렇게 쭈루루 있는데 진짜 너무너무 귀여워. 아 연습했구나. 아 또 그걸 몰랐네. 미리 알았으면 얘기하는데. 다음에 그거 꼭 찍어주세요. 연습하는 거. 아 연습할 때 나 같이 한번 가야겠다. 나도 연습 좀 해야 될 것 같아. 두 번째 게 확실히 잘했네. 그쵸? 왜 와 그랬냐고? 너무 멋있어서? 방금 살짝 주춤한 것 같은데? 하나 여러분들 방금 위 토크업 할 때 위 약간 주춤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연습해야 되겠는데? 목소리 짱 커. 2절 넘어오니까 살짝 힘 빠진 것 같은데? 어우 진짜 배고파. 네, 진짜 꼴로스네 장난 아니야. 아주 배부른 게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설레네요 지금. 이거 근데 살면서 본 도시락 중에 제일 반찬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하나들도 밥 챙기기. 면같이 생겼네. 왜? 설마 세준이 아니야? 아 맞네 세준인가 보다. 아 씨 못 받았다. 아 못 받았다. 다시 전화 콜백했는데. 아씨 까비. 미안하다. 어쩔 수 없죠. 저녁에 휴대폰을 준대요. 아 너무 괜찮다. 그럼 할만 하지. 그래도 알지. 이건 아니지. 다시는 안 간다. 내가 뮤직비디오 때 그 세트 같이 돼 있어가지고. 그죠? 나 깜짝 놀랐네 진짜. 그걸 완전 현실화해. 무슨 일이야? 나 깜놀. 네, 일부러 그걸 그렇게 했나 하셨나 봐요. 너무 신기해. 아 그 팬분들이 너무 딱 귀엽다. 팬스에 딱 이렇게 기대 있잖아요. 굉장히 너무 귀여워.
방송에 나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 큰 목소리로 응원해주시더라고요. 목 관리 잘하셔야 돼요. 알겠죠? 음방도 중요하지만 제 공연도 있잖아요. 알겠죠 여러분? 제가 목캔디라도 조공할 테니까 목 관리 잘해요. 내일 또 바로 유명해서 일단 만납시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뮤직뱅크 또 이렇게 끝났는데요. 엔딩 포즈는 왜 그렇게 했냐면 앞에서 그 하나 여러분이 이렇게 패드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라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팬분들 말 잘 듣잖아요. 원하는 게 있으면 보여주시면 제가 바로 실행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고요. 남은 방송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제 초코스 먹고 퇴근까지 아무것도 안 먹어가지고 집에 와서 아주 더하게 먹고 됐어요. 오늘 한 6시간 잔 것 같은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침부터 일찍 오실 건데 다들 안 피곤한지 모르겠네. 너무 또 재밌게 녹화를 마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저는 이제 미니팬 미팅 준비하러 갈 건데 우리 또 곧 만나고 마지막까지 우리 파이팅 해보자고요. 여러분 고마워요. 하나 최고. 예. 뜰 수 있어. 집에 뭐 없나? 들어와. 이자를 땡겨. 착해요. 따다다다. 오. 너 뭐가 되게 많다. 한 번. 더 안 먹어? 먹자. 정말 맛있다. 내일 밥 드시고 계시겠죠? 아 진짜 오랜만이다. 어 진짜 너무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다들 덥죠? 그래도 오늘 비가 안 와가지고 그쵸? 너무너무 다행이네. 오늘 산호옥 다 봤죠? 네! 오늘 또 유독 목소리가 커가지고 스타일리스트 형이 야 팬들 목소리 뭐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새 거 하나 줘. 새 거 커피. 와, 다음 챌린지가 뭐였지? 와, 춤 진짜 어렵던데? 큰일이다. 우와! 나 데뷔한 줄 알았어. 나 아직 연습해. 파이팅 하자. 우와! 소심 잊지 말자. 파이팅 하자, 우리. 우와! 와, 약간 부담되더라고. 부담되지. 다른 것 같아. 사람들 다 보고 있으니까. 네. 뭐 안 해요, 저? 원다, 투, 하요. 게이든, 다, 하, 하, 하. 하나, 게이든. 아니, 아니.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더. 게이든. 오케이. 네. 오케이. 가자, 가자. 아, 게이드. 게이드 재밌어, 근데. 아, 근데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다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전26 친구들도 그렇고, 재환이도 그렇고, 김성규 선배님도 그렇고.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오히려 제가 그분들 걸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와, 나 샤워한 것 같아. 야, 다섯 개 연속. Got me thinking about you. 감사합니다. 챌린지 딱 끝나니까 행방시했다구나. 야, 지금 고생했다, 고생했다. 와. 엄마야, 이제 딱 제대로 뺐다. 화장 다 지우고 다시 한 번. 챌린지 다섯 개인가? 여섯 개였나? 챌린지 여섯 개 외우고 주고 외우고 주고 외우고 주고 외우고 주고 외우고 주고 외우고 쳐서 미션 클리어 하고 딱 대기실에 앉았는데 생방 첫 무대 시작. 너무 너무 알차고 이게 또 막상 나오면 또 보람차다. 이제 붓기 빠져서 이제 약간 녹아야 될 것 같은데 진짜 배고파. 진짜 땀을 진짜 많이 흘렸어요. 아, 다 봤어요? 뭐, 아까? 참 봐봐요. 이게 장면에 담긴 게 다가 아니라고. 나 내 꽃 추는데 순간 메이드 풀 거야. 그런 순간. 네, 순간 무대를 딱 했는데 우리 하나 여러분들이 목소리 크게 응원하고 있는 걸 눈에 딱 보고서 자꾸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즐기는 무대를 덕분에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내일 인기가요에서 만나요. 인기가요. 엄청 여기는 엄청 앞으로 나가도 돼서 그지 그지 괜찮은 거 같아. 그래서 이따가는 조금 땡길 거야. 원해서 저는 아무래도 후렴을 제일 좋아해요. 너무 신나고 다른 분들이 같이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그 응원법이 있나? 나왔나? 만들었어요? 나왔어요? 언제 만들었대? 난 내가 라이브 키고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만들어주고 있는 신나게 응원법 잘 외워서 파이팅 해보자. 야, 왜? 뒤에 나가는 게 그래도 돼. 근데 끝까지 응원이 있나? 이거부터 쳐? 이거부터. 아, 오케이. 좋은데? 여기다가 공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짧게 하게 됐는데 일정상 어쨌든 저만의 공연을 위해서 이런 일정이 만들어진 거니 아쉬움보다는 그냥 다음 공연을 더 잘 준비해야 한다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아쉬워하지 말아요. 공연이 많이 있으니까요. 또 이제 무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미니팬 미팅 하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다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엉덩이가 되게 뜨겁더라고요, 제가 앉으니까. 진짜 다들 너무너무 고맙고 안에서 프레임 이거 들고 있는 거 너무너무 귀여웠어요. 저는 다 한 명을 다 봤으니까 걱정 마시고 도쇼에서 만나요. 고마워요.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했어. 형 어디서 했어요? 밖에서 하고선 여기서 마무리요. 아, 아직 안 말랐어.
이거는 뭘로 한 거야? 그거는 라카로 먼저 이게 약간 번짐이 있어야 돼가지고 손을 이거를 대고 이렇게 탁탁 치면 돼.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아 오케이. 응. 저 과감하게 할게요. 저 또 알겠어요. 네, 도망가. 좋은데요? 아, 좀 더 과감해야 되겠다. 아, 이게 안에 묻으면 안 되겠네. 맞아, 맞아. 아니, 잘 안 보이겠는데? 그쵸? 응, 그래, 색깔을 여러 가지 해도 돼. 오, 이런 거 예쁘다. 어. 그래, 이런 거. 오, 괜찮네. 오, 잘하는데? 경매 붙이겠습니다. 얼마부터 시작할까요? 오 잘했어. 오, 나중에 나중에 다시 만들자. 섭니다. 잘하네 진짜. 오 잘하는데. 오 좋아 좋아. 나 감각 좀 있죠? 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짝 눈치 보고 있어갖고. 아니 잘해 잘해. 응? 막 편하게 형 나중에 카메라까지 야 다시 말해. 새 거 가져와. 아 너무 웃겨. 어, 잘하네 진짜. 아 그리고 역시 블랙에 핑크가 컬러 조합이 좋네. 핑크가 예쁘네. 훨씬 예쁘네. 어. 진짜 확실히. 오 디테일이. 디테일 쩔었어요. 어 좋다. 어 예쁘다. 예뻐요? 어 거울? 예쁘다. 진짜 예쁜데요? 예뻐. 진짜로? 어 거울 봐봐.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다. 어 너무 예쁜데요? 응. 너의 터치로 완성됐어. 여기서 더 막 하면 형이 어차피 나중에 다시 만들자. 조명 받으면 예쁠 것 같아. 응.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짧게 짧게 잘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역시 한 번씩 다 찍어주세요. 네. 자 저희 팀 우야를 소개합니다. 아, 되게 부끄럽네 갑자기. 이거 이렇게 먹는 거 맞나? 다 부어요? 다 부었어 그냥. 한번 옷자들게. 밥에다가 국물 넣어. 여기서 부어야 돼. 다요? 진짜요? 이거 맞아. 어 맞아요. 여기 밑에다가 밥 말아 먹는 거예요? 약간 이게 녹 이 버전이 되게 많은데 아 있네. 아 있네. 아니 국물이 두 개길래 하나 장고. 아 와 나 이거 뭐야 이거 처음 먹어. 큰일 날 뻔했네. 처음 먹어가지고 잘 몰랐네. 아 이것도 보면 굉장히 웃겠는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 여러분들이 이번에 밥을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든든하게 먹고 막 방송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 챙기는 것도 좋지만 우리 하나도 잘 챙기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사포를 밀면 그래서 빈티지하게 한승이 아주 귀여운 걸. 굉장히 좋아해 주시겠네요. 아 저요? 저는 저 제이인데요. 완전 계획형 제이예요. 전 제이 어디? 뭐죠? 피다? 한승만 부른다. 원래는 서브곡이 그거였어요. 러닝할. 근데 중간에 바꿨어요. 번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다른 그거잖아요? 느낌이? 여러분 비예보가 예보돼 있대요. 야외활동을 자제하시고 절대 산에 올라가지 마시고 그 말입니다. 아무튼 번한 이유는 팬분들이 이제 반응이 좋아서 하게 됐어요.
또 이렇게 오랜만에 컴백을 했는데도 뭔가 좋은 날을 만들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감사할 뿐이죠. 1위를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수록곡을 하고 또 타이틀을 하고 막방을 되게 예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걸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답니다. 에픽트 작사를 하신 결과 도시 트위스트의 주인공은 한승호씨 축하합니다! 도시 트위스트 한승호씨 소감 들어볼게요. 오랜만에 컴백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사랑 주신 우리 하나! 자, 여러분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 티! 이 순간만 티! 아니, 진짜 오랜만에 컴백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감사스럽고 그리고 팬분들 많이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도쇼에서 그 뭐야? 도쇼에서 그룹 두 개로 1위하고 혼자서 또 1위하는 자리인데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네,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고 의미 있는 도쇼인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 전하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축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